아, alright, okay. 그래가지고 오늘 저 방호막크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뭐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제대로 안돼 있는 거 느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 현지에 가서 요 지금 일본어 수업 포함해가지고 팁이야. 살아가는 팁. 지도를 사. 지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GPS를 나뭐 구글 맵, 뭐 핸드폰 딱 봐가지고 뭐 있다고 하자. 이딱 찍어가지고 그 삐삐삐 해가지고 이거 찾아가잖아. 가 최단 거리. 그것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거기만 찾아가면서 살면 괜찮은데, 지도를 딱 사가지고. 그 네가 사는 데 지역, 뭐 회사, 뭐 학교, 뭐 그거를 들고 다니고 대충 외워놔야 돼. 그럼 정말 생활 편해. 나침반까지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나침반도. 자, 현지인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 현지인들은 어떠냐면은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잖아. 얘네는 대충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좀 근시한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동경에 딱 일하니까 한 3개월 됐을 때, 6개월 난 지도 사서 다 외웠거든, 길을. 나중에 손님 들어오면 내가 길 안내해 줬어. 일본인들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얘네는 삶이 굉장히 단초로워. 재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딴 요리미찌라는, 일본 요리미찌. 그냥 요리미찌. 딴 길로 새는 걸 요리미찌라고. 요리미찌. 찌카 요르나! 예, 요리야. 근처 길,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딴 길로 샌다는 뜻이야, 요리미찌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 집밖에 안 해. 학교 회사, 학교 회사.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회사, 학교 회사. 그러면 자기가 자주 가는 점포 끝. 이런 사람이 일본인의 최소 50%가 넘어. 그럼 딴 데는 안 가봐.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일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몰라. 일본 말 조금만 하고 온 거지. 그럼 일본 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군데군데 다 가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모두 가볼 필요 없어. 자기 동네 안에 있는 데다 가봐. 상점 하나하나 다 가보고. 아, 그래서 일본 사회가 이런 거구나. 시스템 이런 거구나. 우리 모르니까 배워야 돼. 그래서 지도를 사서 전반적인 맵을 외우고, 그다음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곳들은 가고, 시간이 나면은 곳곳에 요소 요소를 다 가보라. 정말 재밌어. 한달 그렇게 해보면. 뭐낮밤 시간을 피하는 게 좋은데, 일본은 사실 밤 시간이라고 해도 뭐 밤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일본 사람들이 날 두려워하지. 나를 경계하지. 아무, 뭐, 난 범죄를 본 적이 없어. 너무나 평화롭고, 그래가지고. 그 5시쯤 되면, 해 떨어질 때면 일본 경찰 돌아다녀. 순사 돌아다녀. 5시요? 5시 되면 일본 해 떨어지거든. 왜냐면은, 우리 2시간이 일본이 빨라 해 떨어지는 거야. 같은 시간대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먼저 해가 지잖아. 먼저 해 뜨고, 5시면 원하고, 5시면 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5시면 뉘연해지는데, 그럼, 한 5시 정도 되면 방송을 해. 일본 전역에서. 뭐라고 했더라? 지금 멘트는 일본은 기억 안 나. 어린이 여러분, 집에 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동네 곳곳에서 방송을 다 해. 갑자기 왜 사이렌 소리 들리는 건 뭐예요? 아, 그건, 대공방어 훈련. 저번에 12월에 가 있을 때 이틀인가? 밤에 계속 그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 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틀이나 그러길래 뭔일 났나 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이렌 중에 군사 훈련할 때도 있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평화로웠는데. 아, 군사 훈련이 평화로운 중에도 수시로 해. 대공방어 훈련. 대공방어, 누굴 대공방어 알리고 할까? 기타 초생. 도쿄에서도 자주 했었어. 진짜 해 꼼꼼해졌는데 밖에서 윙 하길래 뭐지 무슨 일 났나 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그래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을 거야. 그 뭐 일본에서 1년 살면서 불나서 불자동차 구급차가 뭐 사람 실어고 뭐 구급차 지나가 한 번도 못 봤거든. 아, 너무 평화로워서. 유일하게 시끄럽게 하는 게 있다면은 우익단체. 우익단체가 자,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성기를 사방으로 대형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너 군가부르는 2차 대전 군가부르는 군가부르면서 아주 큰 게 빵빵빵 하면서 다들 그거 해요? 어? 그 원래는 이건 신고하고 들어가면 잡아가는 게 맞는데 좀 귀찮으니까 주민들도 무시하고 경찰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가끔 지나다니는 거 빼고 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 저것도 약간 저 사람들 말랑 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응? 말려도 소용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좀 있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한국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 대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너희 만약에 뭐 너 한국인데 일본인데 가서 면접 보는데 어? 막 좀 우익적인 발언을 했다 보죠. 막 우익적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이 와서 왔는가. 천황파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자. 그럼 회사에서 좋아하느냐? 아니 미친놈인 줄 알지. 전혀 우익적인 발언은 그러니까 뭐 극좌적인 발언, 극좌적인 발언, 노동 착취를 뭐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안 되지만은 우익적인 발언해도 회사에서는 싫어해. 양쪽 다 그냥 취업 안 돼. 그래서 우익이 일본 우익이 일본에서 굉장히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은 글쎄 우익의 범위를 어디로 둬야 할지 모르지만 극우는 일본 사회에서 전혀 좀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 방향 보가커도 얘기했고 그래서 지도사라는 얘기. 지도사는 나침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저기 핸드폰 나침반 기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될까? 여기까지 설명했고 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해야 되고 아 일본어 일본어 관련 질문이 하나 있었지 손난 것도 나 이때 했고 소이와즈니 했고 나한테 이런 말할 때요. 와타시노 토테. 응? 그럼 맞아요. 와타시니 토테. 와타시니 토테.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와타시니 토테. 토로 진짜 많이 쓰이던데. 자 건담에 보면은 이제 그 뭐냐 그 애정씬이 나오는데 아 말만한 애정씬이야 이렇게 하지. 복근이 토테. 아나타가 이 지방 스키 난다. 라는 대사가 있어.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일단은 그 애니 네 번째 본 중인데 혹시 처음보다는 조금 자세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화중에 전달할 게 많은데 개화 시기가 가이카노 지키와 사쿠라노 하나노 가이카노 지키와 3가 23일지 가라 후쿠오카 대 와토 27일지 가라와 오사카 대 올해 개화 일정이 그래 지금 23일 23일부터가 후쿠오카 27일까라와 오사카 27일까라와 오사카 생각보다 빠르네요 去年 より 2日가 2日ほど 早い 때 2日 言われました 이틀. 자, 저거보다 일찍 빠르다고. 2日ぐらい 去年 より 去年. 去年 올해. 去年 작년은
작년 작년. 자 이렇게 이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거는 왜 중요하지? 갈거 건연 표네. 요거는 훈독이지 궁요미 궁요미고. 그다음에 코토시 요거는 아 쏘리 쏘리 아 옹요미 요게 궁요미 궁요미 코토시 라인엔 어 내년 어 경쟁이 요거는 궁요미야 그래가지고 이해 코토시 이틀이 뭐예요? 후스카. 후스카. 아, 후스카. 미카. 자, 그렇게 정리하고. 어, 일본어 또 정리할 게 하나 있었는데. 어, 앞에 뭐 얘기 안 했었네. 뭔가 그거 같은데 그냥 응 손나코토나이 때 그밖에 없었나? 어떤 거 같은데 또 생각나면 하도록 하고 아 과제 깜빡했다 자 그 과제는 이제 이메일 나중에 저기 링크를 오늘 좀 올려놓을 건데 어 그 일본 닌자 학교에 메일 보내기야. 닌자? 어, 닌자 학교. 닌자? 닌자 닌자? 어. 진짜 닌자 학교예요. 어. 뭐야? 아, 닌자 학교. 아, 이거 한 링크를 한번 보여줄까? 어, 그 마침 노트북 들고 왔네.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관광적 지능을 위한 그런 일종의 기회단인데 기회. 추천 직장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다. 보수나 이런 것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네 이런 거예요. 응. 일본에만 이란에도 있대요. 뭐 그래? 아이고 어디 갔냐 메일을 찾아봐야 돼 찾았다 자 여기랑 들어가봐 닷컴 자 닌자 모집 자 세라도 우리 쿠노이치가 되어보고 싶지 않니? 쿠노이치 쿠노이치란 여자 닌자를 쿠노이치라고 부르는 거야.
세나님도 닌자가 되어 보고 싶지 않니? 저 N이에요. 어, W. W. O R S A L.